오늘 저희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외면하고 있었던 이야기, 그 아픈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용기 내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이슈화된 기사가 아닌 또 다른 뒷이야기들, 1700여 명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꼭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 돈이 없으니까 배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먼저 접한 애들이 알려주는 걸 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엄청 큰 돈이었는데 저한테는 처음에 그래서 돈이 쉽게 들어오는 걸 아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쉬었고 그 다음엔 좀 더 많은 돈도 네, 거리낌 없이 손에 들어와도 죄책감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절대 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다짐하고 여기 생활하고 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자기 전이나 그냥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생각을 맨날 하다 보면 그냥 대부분 후회되는 일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사소한 행동에도 그냥 다시 되돌아보고 후회하는 시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냥 제 자신이 좀 그냥 제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 소년원 살다 나왔다며 모든 사람들 시선이 새형견 끼고 보고 애는 한번 이랬으니까 한번 더 그럴 거다 이런 시선 때문에 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본 것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줄까요?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사과 먼저 하고 싶고 다시는 뭐 안 그런다는 그런 말 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죠. 죄송하다고 제일 하고 싶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그 입장이었다면 많이 무서웠을 것 같고 피해자들한테 그냥 형으로서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진심만 보여주려고 미안한 마음을 혼자 생각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희망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반갑습니다. 레인보우 카운트 재단 이사장 박정태입니다. 박정태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박정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이 아이들과 똑같이 사고도 많이 치고 어려운 점들이 이 아이들과 똑같았지만 단지 저는 좋은 감독님과 좋은 교단 선생님과 좋은 분들로 인해서 저는 교도소를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치지 않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둔다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을 기회를 또 주고 또 기다려준다면 또 다른 박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꼭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칭찬해주고 앞으로는 이 소년원에 대한 부분들에 정말 많은 응원과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이 소년원 돕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순간도 언론에 비춰진 5%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알지 못했던 95%도 보이시나요? 피해자의 눈물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가해자의 눈물도 보이시나요? 따뜻한 집에 있는 사랑스런 우리의 자식들도 자라는 환경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소년원 친구들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만 있다면 조금만 더 어렸을 그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친구들의 겉이 아니라 안을 봐주세요. 친구들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봐주세요. 친구들의 고통과 슬픔 멈추게 해주세요. 따뜻한 온기로 안아주세요. 따뜻한 용기로 손 내밀어 주세요. 허그미 레인보우 카운트 재단이 시작합니다.